안녕하십니까, 아저씨입니다. 오늘은 3월 22일자 베이직과 중급을 좀그 중간 단계에 있는 피킹에 대한 좀 디테일한 설명들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이브리드 피킹에 대해서 좀더 이제 구체적으로 좀 심도 있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초적인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먼저 하자면은 먼저 기초라는 건 이제 피킹이 보통 연주를 할때 기타 연주할 때는 그 피크를 사용해서 모두가 다르게 기타 피크로 쓰죠. 피크라는 걸 이용하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피킹이라고 그래서 이제 피킹을 하지 않고 손가락을 이용해서 그렇죠? 그래서 피크랑 핑거링 같이 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피킹하고 이제 하이브리드 핑거링을 같이 쓰는 걸 보통 하이브리드 피킹이라고 그러는데 보통 그 예전에는 이제 스위피킹이라고 그래서 이런 뭐 스위피킹이 좀 대세를 이루었다면 요즘 약간 이런 하이브리드 같은 좀 이런 것과 더좀더 복잡한 플레이 자체를 레가토 처리하는 플레이들이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이제 레가토 수법이라는 거는 피킹 한 번에 이렇게 넓은 내는 것 같다 레가토 수법이라고 그러는데 이제 피킹이 커버하기 좀 힘든 것들 갖다가 레가토로 처리하면 약간 플라이드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대부분 사람들이 이제 어려운 피킹을 선택하는 것보다 이제 레가토를 부르기 쪽으로 또 플랜 쪽으로 좀 가는 경우가 있는데 좀 그건 좀 잘못된 것 같고 일단 피킹도 제대로 할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레가토 법 중에 이제 하이브리드 피킹을 같이 익히면서 피킹과 핑거링이라는 그 터치를 동시에 익혀 나가면서 여러분 플레이 자체를 좀더 고급스럽게 이끌어 나가는 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피킹들은 알아야 되겠고, 그다음에 레가토라는 것들, 라이트 핸드폰부터 레가토 핸드폰이죠.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하이브리드 피킹이 뭐냐, 그래도 기본 피킹이 뭐냐에 대한 총괄적인 이야기는 이제 이 정도로 하고, 그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레가토 주법에 대해서 아니 그 이제 하이브리드 피킹에서 이야기할 텐데 예전에 한 기초 과정에 보면은 그 하이브리드 피킹을 연습하는 기본 매뉴얼이 있었을 거예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복습을 위해서 레가토라는 거예요. 피킹 한 번에. 기본이 됐었고 이걸 갖다가 4연음을 하면 그 반주로 해보면 3, 처음에 앞부분은 이제 4연음을 했었고 그 뒷부분은 이제 3연음, 6연음이죠. 6연음으로 연주했었는데 이거 갖다 이 기본적인 패턴을 적어도 예전에 그 영상에서 말씀드렸듯이 4연음하고 6연음을
그러니까 트리플 연음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거하고 사 연음을 갖다가 동시에 다 연습할 수 있게끔 완벽하게 마스터 하신 다음에 이게 이제 기본 베이직의 루트예요. 여기 기본이 돼서 대부분의 이제 레가토 주법의 시작을 이런 식으로 시작합니다. 그죠? 레가토의 가장 기본적인 것들을 루트를 통해서 응용해서 연결해서 가장 기본의 루트를 이용해서 이제 그 루트라는 게 이제 근음이 돼 얘기한 게 아니라 그냥 베이직이 된 테크닉을 위해서 테크닉을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잡하게 느끼지만 가장 기초적인 것들은 이게 다 여기서 기본이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그죠? 이걸 응용해서 보통 이제 많이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아주 좀 가장 좀 효과적으로 좀 멋있게 보이면서 좀할수 있는 게 릭 하나가 뭐냐면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 3연음으로 다 처리하는 거예요. 이런 트리플 같은 리듬들은 보통 이제 좀 어렵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가장 좀 쉽게 접근하는 방법이 뭐냐면은 딱 정박에 떨어지는 음만 먼저 노트를 생각하시면 돼요. 보면 정박이겠죠? 정박 이거만 생각하시면 돼요. 다시 정박 이렇게 그죠? 그래서 예 정박 그다음에 또예 정박 딱 떨어지고 이것만 생각하시면 돼요. 정박 아무리 이제 속도를 높이더라도 헷갈리지 않죠. 그러니까. 그렇죠? 이것도 같은 패턴을 갖다 스케일 같은 스케일에서 이제 스케일 블록마다 옮겨서 옮겨주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직을 알게 되면 다른 식으로 이런 식으로 응용할 수 있겠죠. 그죠? 실제로 방금 했던 오 가수가 한번 응용을 해볼게요. 연주를 해볼게요. 중으로
곳에서 간단하게 이제 계속 이거를 연주 자체를 그 굉장히 더 확장시킬 수가 있죠. 오늘 베직 중요한 거 그리고 다시 한번 그 루트가 될 수 있는 가장 근원이 될 수 있는 이렇게 그 기교를 테크닉을 좀 일단 습득하시고 그 다음에 오늘 패턴 이거 갖다가 각자 다른 포지션에서도 다 할 수 있게끔 연습했습니다. 이것은 나머지들은 그 반응기 같은 어프로치도 사용되는 거니까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렇게 복잡한 플레이일수록 가장 기본이 되는 빼대가 있으니까 그 빼대만 정확하게 짚으시면 나머지 것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한번 이렇게 오늘 배웠던 가장 기본적인 하이브리드 피킹이 뭔지 그리고 그걸 좀 습득하신 다음에 오늘 배웠던 간단한 릭을 가지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렇게 저렇게 한번 변형을 시켜서 플레이를 해보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